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 수익성이 개선되는 상장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, 우리 지금 매출이라 영업이익, 순이익 등등이 상당히 좀 상장사들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업들이 수년간 이어진 이 불황형 흑자,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IT 업종의 호황이 있었죠? 이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, 그리고 국제 유가 회복세,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쳐지면서 수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불황형 흑자에서 탈출을 한다라는 점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, 흑자가 돼도 어떻습니까? 불황의 흑자가 뭐죠? 뭐가 불황의 흑자일까요? 적자 흑자가 나눌 기준이 수출과 수입으로 나눠지는데, 수출이 많다. 수출이 많으면 흑자고, 뭐, 이런 거죠. 그쵸? 근데 이제, 이 수입도 줄어들고, 수출도 줄어드는데,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다. 그러면 이게 경제 상황에서 불황의 흑자라고 하거든요. 기업도 마찬가지예요. 기업도 비용이 있고 매출이 있는데, 만약에 매출보다 비용이 크면은, 회사에서 쓰는 게 크면은 적자가 되겠죠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회사들이 덩치를 좀 줄여나갔습니다.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황형 흑자예요. 바로 비용을 줄이는 거죠. 인력을 감축시키고 공장 증설할 것을 공장을 안 만들고 공장도 뭐 폐지시키고 또 통폐합. 은행 같은 경우도 지점 있는 거 통폐합시키고 어떻게 됩니까? 뭐 어떤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는데 이두 개를 합쳤어요. 통폐합시키면은 하나는 없어지죠? 그러니까 B가 A로 간 겁니다. 이 직원들이. B에 있는 직원들 모두가 갈 수는 없어요. 그러면은 몇 명은 그만두고 몇 명은 잘리고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비용도 줄어들고 이 B라는 이 지점, 이걸 팔게 되죠. 이 지점 팔게 되면은 그만큼 돈이 생기는 거, 돈이. 만약 월세라 그러면 월세 비만큼 절약을 할수 있고. 자, 요런 식으로 비용을 줄여 나갔는데, 이제는 거기서 좀, 탈출을 할수 있지 않나. 경기가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. 특히 뭐 IT, 전자, 전기 이쪽은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점을,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